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도 장신대를 지망하지만 현재 내신 등급으로는 장신대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 수능으로도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와중에 성경 공부만으로 장신대 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으로 영상을 보시는 거겠죠?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신대는 2001년부터 꾸준히 전국 청소년 성경경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도 22회로 성경경시대회를 여는데요. 중요한 점은 단순한 성경경시대회가 아니라 수시 성경경시대회 특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대회라는 것이죠. 물론 대회에 나간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경시대회는 영어시험과 한글시험 두 가지를 출제합니다. 한 부문에서만 상을 받는다고 특기자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종합부문에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받은 경우에 성경경시대회 특기자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성경 66권을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도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는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다니엘서, 신약에서 마가복음, 로마서, 히브리서입니다. 성경경시대회 특기자는 신학과나 기독교 교육과 중에 지원할 수 있는데요. 한 학과의 특기자들 중 학교 성적이 1등인 학생에게는 1년간 전액 장학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성경경시대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더 설명하면 입만 아프겠죠? 심지어 수상 이후 3년 이내 2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거 보면 볼수록 완전 꿀전형인데? 올해 전국 청소년 성경경시대회는 8월 9일에 개최됩니다.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설명란에 적힌 링크를 접속해주세요. 장신대 지망생분들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UTS